제목이 이렇게 되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감각 발달 치료와 인지 사회성 발달 전략. 제목이 거창한데요. 저희들은 이제 감각 통합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감각 발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감통의 연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인지 사회성 발달 전략이라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에 되면 이제 애들이 말도 하고 어느 정도 상호작용도 좀 하고 하는데, 애들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또래들한테 왕따가 되기 쉽고 희한하게 공부는 못하는 것 같고 머리는 나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갖는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이기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한테서 어떻게 하면 인지사회성 발달이 되는가에 대한 간단하게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새로운 주제로 뭐 하려고 하면 좀 버벅거려요. 첫 번째 강의나 오늘 많이 버벅거릴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을 그래서 이제 이건 버벅거리더라도 그 먼저 기억을 하시라는 키워드 몇 개를 갖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면 이제 언어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가 된 아이들은 아주 정상 범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갖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걸 왜 그런 근거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런 상태라면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부터 해서 그 학문적인 근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의학에서도 단일한 주제로 잘 안 다뤄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드릴게. 이 감각 발달. 아이들이 다양한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감각적. 그것도 아주 체계있게 감각적 경험을 갖다가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 그것도 엄마와 주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감각적 경험이 실은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의 가장 핵심 전략이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 결론은 또 이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이나 그 이런 것 지능 발달을 시키는데 또 핵심은 대화다. 대화. 실은 막 돌아서 마지막 결론이 대화일 거예요. 대화. 대화. 엄마와 아이와 나누는 대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의 능력을 정상 범주로 끌어들이는 원동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낮은 수준에서는 신체 감각 놀이가 많다면,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플로타임은 이 시간에도 알겠지만 거의 대화 방법이에요. 대화 방법일 거예요. 대화하는 스킬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플로타임에 대해서 듣기 전에 기초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진료할 때 말씀드렸던 도표인데, 이게 뭐냐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눈이 튀는 패턴이다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선천적 질환이 아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얘들이 손상된 뇌를 갖고 태어난 애들이 아니다. 이건 신경 퇴행성 면역 질환이다. 그 뇌신경이 점점 정상으로 태어난 애들이다. 근데 환경에서 오는 독소와의 싸움, 면역 싸움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점점 에러가 나면서 퇴행을 한 퇴행성 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던 애들은 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뇌성마비 애들은 아무리 치료해도 평생 뇌성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렇지 않아요. 퇴행이 되는 거예요. 퇴행.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게 개념이, 저는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싶어갖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DIM이라고, DIN이구나. 오티즘을 당장, now, 디피트 시키자고, 자폐를 즉각적으로 물리치자라는 그런 의사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식하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면역 퇴행성 질환이다.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왜 치료가 잘 되냐면, 이 퇴행의 패턴이 달라요.
이제 느림 케어를 하는 아이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도표가 안구 추적 장치라고 해서 클린 교수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뭐 예일대 교수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안구 추적 장치라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 발견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눈을 볼 때 어디를 보는지 갖다가 확인하는 기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후한 2, 3개월부터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 기계를 이용하면. 그래서 그게 지금 FDA 승인을 내려고 내놨어요. 실은 제가 3, 4년쯤에, 그 기계를 누가 있다라는 걸 제가 테드에서 보고 알아갖고, 이 사람하고 이메일 주고받아갖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사자. 그랬었는데, 저는 이걸 이용하는 좀 논문을 쓸 수 있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FDA 승인이 나면 저한테 팔겠다고 그랬는데, 승인이 안 났어요, 아직. 지금 제가 조금 더 공부해보니까 계속 승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는 있지만 상당히 제한이 있어요. 자폐라는 게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들의 안구 추적 능력 이걸 갖다가 2년 동안 패턴을 추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게 파란 게 정상하더래요. 여기가 숫자가 들려오기 2자거든요. 2개월 중에 한 40% 정도의 그 눈맞춤 시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쭉 가면서 한 6개월, 이게 6개월일 거예요. 8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쯤 될 거예요. 그래서 8개월 정도 됐을 때에 이게 대체로 그 한 50% 정도에 올라서서 55% 이 정도 선에서 쭉 발달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 범위로 쭉 간다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갖다가 그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빨간선이 이게 평균선이에요. 얘네들 세고 2개월 때 그 안구 추적 능력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애들보다 눈맞춤을 더 잘하는 거예요. 예. 훨씬 더, 이거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태어났을 때 두뇌 용량이 훨씬 더 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구 추적 능력을 갖다 보니까 이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 계속. 떨어지다가 언제쯤? 이게 대략 6개월이에요. 6개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반 평균적인 아동보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져서 이 신생아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신생아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대략 12개월, 13개월 돼갖고 24개월 정도 되면 신생아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시선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게 퇴행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고장난 애들이 아니라 점차 떨어져가는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퇴행의 곡선을 제가 계속 그려볼게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은 조기 발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2년간의 추적 조사만 한 걸 갖다가 이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치료가 안 되는 시점이 와요. 절대로. 그러니까 대체로 그게 만 11세, 뭐 7, 8세 넘으면 어려워진다고 그러고 미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보면 만 10세 넘으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나오니까.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저는 17살, 18살 돼서도 좋아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봤어요. 제 경험에서도 있고요. 제 가까운 아이가 그 중학교 돼서도 오히려 폭발적으로 이렇게 되게 좋아지고 이런 것도 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20살이 돼서도 좋아진 애 봤어. 좋아진 사람. 자기가 아스퍼거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저 사람 사회성이 좋아졌어? 직장생활하면서.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늦게라도 좋아지고 튀는 게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퇴행 패턴이 달라요. 이게 이제 평균이라면 이 빨간 거 밑에 있는 게 조기 퇴행하는 거예요. 빠른 퇴행하면 태어날 때부터 떨어지잖아요. 약간. 그래도 정상보다 높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정상보다 떨어지는 수준이 되는 게 이게 3개월, 4개월 정도예요. 그래갖고 쭉 가면 이런 애는 4, 5살 이 정도 되면 치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느린 태어나는 애는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요. 태어났을 때 훨씬 처리 능력이 좋아요. 계속 가서 느리게 떨어져요. 이 곡선에서 정상의 등보다 약간 떨어지는 이 정도 나오는 게 18개월이에요, 18개월. 18개월, 24개월, 제가는 24개월까지도 멀쩡했던 애들 많이 봐요. 근데 자신의 아이가 느린 퇴행을 했는지 빠른 퇴행을 했는지 이 곡선들을 갖다 보고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느린 퇴행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치료 반응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면 이 곡선이 대체로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의 곡선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그럼 계속 떨어져 갈 거냐? 그러지 않아요. 많은 애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 정도 있잖아요. 정상보다 낮은 범주에서 이렇게 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이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가설을 하면 10살, 11살, 12살, 13살 됐을 때도 실은 일반적인 자폐 아동들이 있잖아요. 12개월 됐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름을 쓰지만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따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치료 예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증후군을 좀 분류를 해야 의학적으로 정확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느린 퇴행 패턴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되게 열려 있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다뤄지려고 여기다 써놨네요. 진행 과정과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후가 굳이 좋아요? 예후가 좋다라는 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경험적으로. 그러면서 주로 이 예후를 뵌 게 인지나 언어가 주요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지도 좀 되고 언어도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가학습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보는 한은 더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뇌 손상이 덜 돼 있는 거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손상 공격으로부터 방어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좀 뒤집기가 가능한 거죠. 아, 모두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느린 퇴행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12살 전후로는 지적장애가 고착화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어요. 제가 봤던 애 중에 실제로 4살, 5살 때는 초등학교 들어갈 입학할 때쯤은 천재 수준의 아이였어요. 응? 엄청나게 글도 쓰고 문장도 읽고 수학적 능력도 보이고 그러는데 상호작용은 굉장히 예? 떨어지고 눈 맞춤을 못하는, 잘 못하는 이런 상태 아이인데 우리가 봤을 때 저거예요. 작년에 가면 5학년, 6학년쯤 왔는데 얘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저는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걔는 뭐냐면 대뇌 피질까지 이미 손상이 간 걸로 보인다. 하루 종일 신데렐라 하나만 갖고 돼. 확장이 안 되지. 모노화. 이거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뭐 통계를 제가 낼 능력은 안 돼서 경험적으로 그런 애들도 있구나. 극적으로 나중에 퇴행하는 애도 봤어요. 저 미국에 한 환자인데 전화로 지금 뭐 하냐고만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정도 됐는데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시선 처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응? 또 거꾸로 간다고 응?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신체 동작도 있잖아요. 굉장히 맵사던 애가 떨어진다고 응?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게 느린 퇴행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게 10% 20% 정도고 이런 경우는 아스퍼거 하면서 예후가 좀 안 좋다고 보는데 이런 데 개입하면 나아질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느린 퇴행 후에 퇴행 정체가 지속하는 경우로 이렇게 커브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60에서 80%로 추산이 되고, 그 다음에 느린 퇴행 후 호전도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애들이 자가 호전돼요. 자력으로 호전된 아스퍼거 유형이 10에서 20% 추산하는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스퍼거인지도 모른 채 좋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동생, 제가 봐서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학교들 나쁘지 않은 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친구 한 명도 없음, 고등학교 친구 한 명도 없음, 계속 혼자 놀음, 대학교도 고등학교 하는데, 한 명도 없음. 친구들은 얘를 기억하지만 얘는 친구들 하나도 안 만나. 표정이 없음. 근데 그게 친구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몇 가지 경험이 대학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좀 확장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나 리더십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생활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아진 거예요, 그건 나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글 올렸지만은 그 유튜브에 제가 그 자폐를 이긴 사람들하고 글 올렸지만 거기에 캐너가 최초로 자폐인을 갖다 분류한 사람 11명 중에 11명이 중증 자폐였는데 나중에 추적조사해갖고 15년 뒤에 확인해보니까 3명이 병문대 다니고 있다고 제가 글 올렸거든요. 그 30%에 육박하잖아요. 콜롬비아 대에 나오고 해군에서 장교로 근무하고 캐너가 분류할 때는 되게 중증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봐서는 되게 여럿봐요. 이 분야에 있다고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스퍼거였어요. 자기 본인은 모르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다. 근데 좋아졌던 그 흔적들을 보면 스스로 좋아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하려고 드린 거예요. 아스퍼거라면 이런 느린 태모 정체가 되기 때문에 뇌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증세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처음부터 아스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호전 경과가 자폐증 애들을 갖다 치료해보면 아스퍼거 경과를 보이게 돼요. 갑자기 정상되는 좀 못 봤어요. 네? 정상되는 못 봤다고. 지금 저기 이름은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도 제가 봤을 땐 잡혀였다고 보는데 지금은 아스퍼거 범주로 가야 된다. 애기도. 그죠? 네. 아스퍼거 범주로 간 거예요. 이 범주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가요. 이게 짧게 나타나는지 길게 나타나는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증자폐 애들은 이런 거죠. 뇌가 공격을 막 많이 당하면서 급격하게 퇴행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치료를 하건 아니면 뭐 엄마가 갑자기 뭐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애가 좋아졌건 몇 가지 계기를 통해서 커브가 꺾인 거라고. 꺾이면서 방어선, 바리케이트를 친 거죠, 애가. 그러면서 아스퍼거 증후군 패턴으로 들어갔으면 다시 퇴행 속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퇴행 속도예요. 퇴행 속도가 떨어져서 정상 범위에서 있잖아요. 근접해가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그 예후로 들어갔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뛰어 정상갈 때도 될 수 있는 거죠. 아스퍼거 증후군이 치료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치료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써놨어요. 자폐아동이 이제 이런 경과를 보면 정상 발달을 위한 치료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제 첫 번째가 진단 벗어나기. 자폐라는 진단이 의학적으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좀 있으면 제일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벗어났다고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아주 퍼펙트한 게 의학적으로 벗어났다 하더라도 진짜 이제 어려운 건 왕따 벗어나기라고. 왕따 벗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왕따 고민을 하죠. 자발적인 왕따가 아니면 타인에 의한 왕따가 아니면 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많은 애들이 아스퍼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아스퍼거 아이를 기르는 부모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부모들한테는 막 눈 맞춤도 못하고 막 이런 애들한테는 세 번째 목표까지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세 번째 목표까지 가야 돼요, 이게. 타고난 재능으로 리더십 형성하는. 이게 뭐냐면 왕따라는 건 되게 방어적 개념이 되면 이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는 건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형성을 하는 거라고. 그래, 그럴 정도의 능력을 형성했을 때 실은 치료에 성공이 다 된 거고,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고. 이렇게까지 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까지 되는 게 가능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왕따 벗어나기 이런 게 연령 따라 다른데 되게 이제 초등학교 때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된다면 이 셋째 문제 타고난 재능으로 리더십 형성하는 건 이거는 주로 전두엽이 성장하는 시기까지 지속이 돼요. 이게 청소년기 때까지 전두엽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사회적인 능력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전두엽 성장기까지 되니까 사춘기 거쳐서 중학교 시기 때까지가 고등학교 초반 시기까지가 이게 기본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각자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정도까지를 목표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 맞는 목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키워드 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되면은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인지가 좋아서, 언어가 좋아서, 그건 되게 부분적이에요. 인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언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이유는 느린 퇴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움직임,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